풍헌이 임숭제의 아내인 휘수공주는 조선제 9대왕 성종과 후궁인 숙이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유독 부인과 자식이 많았던 성종은 무려 12명의 부인과 16남 12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숙이 김씨와의 사이에서 3남 3녀를 두었고, 휘수공주는 그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연산군은 그 많은 이복 여동생들 가운데 특별히 휘수공주를 아끼고 사랑했는데,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이복 여동생 휘수공주에게 재물과 땅을 자주 선물로 줄 정도였다고 전합니다. 그녀의 혼인에 대해 실록에서는 크게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 1490년 9월 3일 기록을 보면 휘수공주는 이미 임사홍의 넷째 아들 임숭제를 부마로 맞이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풍천 임씨 가문은 왕실과 관계가 깊었으니 임사홍의 장남 임광재 또한 예종과 안순왕후의 딸인 현숙공주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로써 임사홍은 부마 집안의 후광으로 성종 때부터 권력 핵심부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 하지만 당시엔 임사홍 집안이 왕실과 거듭 혼인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임숭제가 휘수공주와 혼인한 날 밤 임사홍의 집에 불이 나자 사관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남깁니다. 임사홍은 소인이다. 부리로서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임숭제가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도리어 재앙이 발생해 불이 발생했다. 이처럼 연산군은 임숭제 부부를 각별히 아꼈지만 당대의 여론은 부부의 혼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숭제는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 시절 승승장구하던 임사홍의 사남 이녀 중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폭군 연산군과 여자 노름을 하며 나라를 말아먹은 최고의 간신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성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자신의 동생의 남편인 임숭제를 일찍부터 아꼈다고 전하는데, 임숭제 역시 그런 연산군에게 가증 아양과 아첨을 보이며 연산군의 비위를 맞췄고 처형무의 달인으로 연산군을 기쁘게 했습니다. 또한 여색을 즐기기 좋아하는 연산군에게 전국의 미녀들을 갖다 바쳤으며, 연산군 역시 그런 임숭제를 항상 끼고 다니며 주색에 빠져 살았습니다. 때문에 임숭제의 아버지 임사홍 역시 연산군의 신임을 받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섰고, 폐비 윤씨 사건을 연산군에게 전하며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신하를 주살하고 자신의 복수를 이루어냅니다. 또한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이 임숭제를 조선팔도의 미인들과 명마들을 모아 바치는 채용사에 임명하여 경상도로 보내 아름다운 여자와 말을 구하도록 했는데, 임숭제를 무서워한 사람들이 일찍이 도망갔다고 전합니다. 또한 임숭제의 행차는 마치 임금의 행차와 같아서 옷가마를 타고 가마꾼들이 메고 다니게 했으며, 그 행차를 보고 임금의 행차라고 전할 정도였습니다. 또 그의 아비 임사홍 역시 연산군이 채용사로 임명하였고, 그 아들 임숭제와 함께 기생들을 뽑아 연산군에게 바쳤습니다. 당시 사대부가의 여식, 부녀자, 천민 등 계급을 막론하고 술을 헤아릴 수 없는 미녀들이 궁으로 징발되었으니, 임사홍 임숭제의 채용사 활동은 연산군이 가진 권력의 전횡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용사에 의해 왕에게 바쳐진 2천여 명의 미녀들은 왕을 즐겁게 해줄 가무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왕을 모시기 위한 기술 또한 배웠는데, 신체 검사부터 체력 단련에 이르기까지 수만 가지의 방중술을 익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연산군은 풍헌이 임숭제를 끔찍이 아꼈으니 많은 여인들을 불러놓고 궁궐 잔치를 벌이거나 인근으로 사냥할 때 꼭 임숭제를 불러 함께 여인들을 끼고 놀 만큼 두 사람 사이는 각별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간신으로 활보하던 임숭제는 1505년 병을 얻어 자신의 아비 임사홍보다 일찍 죽고 맙니다. 이때도 임숭제는 그 죽음을 걱정한 연산군이 신하를 보내 할 말이 무엇인가 물으니, 임숭제가 대답하기를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미인을 왕에게 바치 못한 것이 유한입니다 라고 말해
진정한 간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자 연산군은 크나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는데 슬픔을 나타내던 연산군은 뜻밖에도 측근 내실을 시켜 임숭제의 시신을 훼손하는 엽기적인 일을 벌입니다. 입관한 그의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꺼내어 이미 굳어있는 그의 입을 억지로 벌려 무쇠제갈을 채우게 하였으니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풍원이 임숭제가 죽었다. 숭제는 임사홍의 아들로서 성종의 딸 휘수공주에게 장가들었는데 간용하고 교활하기가 그 아비보다 심하며 곡진이 위를 섬기어 사랑을 받으려고 왕의 행동을 엿보아 살펴서 상이 마음먹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여러 번 미녀를 바치니 왕이 이로부터 매우 총애하고 신임하여 숭제의 집 사면에 있는 인가 40여 채를 헐어내고 담을 쌓아 창덕궁과 맞닿게 하였다. 그리고 매양 거기에 가서 마시고 노래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숭제는 그 누이 동생인 문성정 이상의 처를 시침하게 하였으며 왕은 휘수공주까지 아울러 간통하였다. 그가 죽자 왕은 몹시 슬퍼하여 승지 윤순을 보내 조문하게 하고 부위를 특별히 후하게 주었다. 빈소를 차린 후에 왕은 그 처를 간통한 일이 빌미가 될까 염려하여 중사를 보내어 관을 열고 무쇠 조각으로 시체의 입에 물려 진압시켰다. 이처럼 실록에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듯 하던 풍원이 임숭제와 연산군 사이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궐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까이 붙어 살던 임숭제의 집을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던 연산군이 급기야 임숭제의 처, 즉 연산군의 이복 여동생 휘수공주에게 흑심을 풀고 그녀를 겁간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 대해 임숭제가 자신의 누이와 자신의 부인인 휘수공주를 바쳤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처를 바쳤건 연산군이 여동생을 겁간했건 두 상황 모두 입에 담기도 힘든 폐륜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산군은 그 처를 간통한 일이 빌미가 될까 염려하여 중사를 보내어 관을 열고 무쇠 조각으로 시체의 입에 물렸으니 이는 혹여 죽은 풍원이가 원한을 품고 저승에서 저주하거나 자신의 폐륜 행위를 세상에 알릴 것이 두려워 무쇠제갈을 채운 것이었습니다. 끝모를 향락과 파렴치한 악행을 함께했던 최고의 간신 풍원이 임숭제. 연산군은 결국 그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한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죽고 바로 1년 뒤인 1506년 중종 방정이 일어났고 그 아비 임사홍은 처형당한 후 부관참시됩니다. 또한 임숭제 역시 연산군 때의 수많은 악행이 고발되며 부관참시의 위기에 처했으나 휘수공주가 살아있다는 이유로 중종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연산군의 권력이 살아있을 때와 같은 영광을 누릴 순 없었지만 중종이 왕족으로 대우하며 너그럽게 대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중종실록에는 1530년 옹주의 사위 최극강이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려서 어렵게 살자 옹주의 딸도 성종의 지친이라면서 중종이 재산을 되찾아준 일이 실려 있습니다. 한편 휘수공주의 사망 시기에 대해 여러 설들이 존재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기에 이후 어떤 생을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